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전지원 없이,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직접 요청 드려서 받아온 제품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봄 셔츠 추천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오늘 셔츠 추천을 두 브랜드와 함께 할까 합니다. 클릭앤이지와 스테디 에브리웨어인데요. 제가 기본템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두 브랜드였어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슬릭앤이지부터 시작해볼건데요. 슬릭앤이지는 브랜드를 셔츠로 시작한 만큼 봉제 퀄리티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나는 셔츠 한 벌을 사더라도, 돈을 들더라도 제대로 사고 싶다, 하지만 깔끔하되 실루엣적으로 조금 특별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슬릭앤이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슬릭앤이지에서는 세 가지 다른 핏의 셔츠들이 나오는데요, 비교를 돕기 위해서 동일 사이즈 동일 원단으로 핏 다르게 보여드릴 거예요. 원단감 자체는 되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도 뭔가 툭 얹어지는 느낌? 각이 서지 않아서 오히려 실루엣적으로 크게 입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자연스럽게 구김이 지는데, 여러분 셔츠 구겨진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구김까지 멋으로 승화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패셔니스타. Stalkers. 자, 첫 번째 실루엣은 졸리 셔츠예요. 슬릭앤이지 셔츠 핏감 중 제일 슬림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제 기준 슬릭 셔츠들은 베이블 했을 때 좀 더 매력적인 제품군들인데, 만약에 난 너 입혀야 돼 하신다면 이 셔츠로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슬림하다고 해서 엄청 슬림한 건 아니니까 또 이거 사이즈 꼭 참고하세요. 졸리 셔츠만 버튼다운 셔츠가 아닙니다. 카라 쪽에. 그래서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등판하고 소매는 플리츠 디테일이 있어서 좀 활동하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셔츠는 뭔가 대학생 훈남 오빠가 입고 있을 것 같은 셔츠, 단정하되 셔츠 풀을 해치면 좋을 것 같은 셔츠. 언니 나이를 생각해. Stalkers. 자, 다음 핏감은 슬릭 셔츠예요. 이름에서 느껴지듯 이게 대표 상품인데요. 특유의 세미 오버 핏감과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핏감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겉보기엔 같은 셔츠 같아요 하실 수 있겠지만 입어보시면 좀 핏감이 다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CTV 느낌을 내시듯 엄청 과하게는 못하겠다 하시면 입는용 셔츠로는 이게 진짜 좋아요.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등판 플리츠 디테일 들어갔고요. 소매에 플라켓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런 디자인의 셔츠는 사이즈에 따라서 연출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 더 부하게 가도 되고 좀 작게 가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이즈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이즈 1, 2, 3을 다 준비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컬러감은 다르더라도 핏감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오버핏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 빅 셔츠로 제가 입고 있거든요. 여름에 셔킷 느낌을 내면서 CTV를 완전 끌어올리는 맛으로는 이렇게 큼직한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카라는 슬릭 셔츠와 동일하게 버튼다운이 되어 있지만 좀 더 뭔가 모양이 얄쌍하게 나와서 그 맛도 있었어요. 그리고 빅 셔츠만 등판에 중앙 플리츠가 들어가고요. 럭클룹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큰 거 보셔야 되는데 이거 기니까, 크고 기니까 그거 묻을까 봐 이렇게 옷걸이 걸어두시라고. 이 제품 굉장히 박시하게 나왔지만 원사이즈로 진행돼요. 하지만 저도 이 사이즈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분들께서 소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CTV 물씬 진짜 끝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이 셔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다른 느낌의 핏감, 코디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졸리 셔츠는 제일 슬림한 라인이니만큼 세미 와이드 슬랙스랑 연출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넓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슬릭 셔츠는 베이블 하시는 게 좀 더 이쁘다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슬릭 셔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청량미 넘치는 색감을 브라운 바지와 입었을 때 굉장히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슬릭 셔츠가 옥스퍼드 셔츠로도 나왔는데요. 옥스퍼드 셔츠라 하면 좀 면의 원단감이 조금 더 두껍고 덜 바스락거리는, 여러분들 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옥스퍼드 셔츠의 실감 그거예요. 옥스퍼드 셔츠이니만큼 조금은 단정한 무드 연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옥스퍼드 셔츠는 여러분 무조건 여름에 소매를 걷어주셔야 된다고, 이 팔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사이즈 스펙트럼에 따라 좀 무드가 다른데요. 좀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서 스트라이프로 준비를 해봤어요. 슬릭 셔츠를 CTV 맛으로 아메카지류로 푸는 거예요. 화이트 백바지와 함께 매칭을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제 취향입니다. 슬릭 셔츠 신상도 나왔다고 해서 가져와봤어요. 라이트웨이트 슬릭 셔츠라고 해서 소재감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나일론이 섞이는데요. 좀 더 가볍고 얇게 나왔지만 그 바삭바삭함, 그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제품들은 아우터 형식으로 살짝 걸쳐주면 이쁘지 않나, 아메카지 스트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착용하고 있는 빅 셔츠. 요거는 그냥 아주 그냥 위에도 크게 아래도 크게 입고 걷다 그냥 모자 하나만 더. 자, 여기서 주의점. 구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멋이라고. So fashionable. Stalkers. 자, 이제 스테디 에브리웨어 브랜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아직 기본 셔츠로 엄청 고가 제품은 아직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테디 에브리웨어를 추천드릴게요. 제 기준 핏이나 마감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분들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스테디 에브리웨어 브랜드 이름답게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스테디 에브리웨어에서는 핏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설명드릴, 지금 설명드릴 릴렉스 데일리 셔츠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 제품명 그대로 릴렉스 데일리 셔츠예요. 매일 입기 좋은 셔츠! 슬릭 앤 이지가 아메카지 시티보이 품이었다면 스테디 에브리웨어는 좀 더 세미 오버핏, 좀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 좀 시티보이는 내 스타일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스테디 에브리웨어로. 컬러도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베이지, 스카이 블루, 화이트 이렇게 데일리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잘 팔릴 컬러들로만 내주셨어요. 평일은 출근 룩으로 사용하시고 주말에는 풀어 헤쳐서 데이트 룩으로. 데이트 가실 수 있어요? 난 못 가요. 원단은 슬릭처럼 바삭바삭하지만 좀 더 각이 잡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원단감이었어요. 이 제품 또한 자연스럽게 구김이 가는데 오늘 모토는 뭐다? 구김을 멋으로 승화하라. 등판에는 사이드 플리츠로 소매도 플리츠가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깔끔한 마감 처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카라 쪽 디테일 많이 보시고 이거 촘촘히 박혀있는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Stalkers. 스테디 에브리웨어 다음 셔츠는 컴포트 비디 데일리 셔츠예요. 이 제품은 앞서 보셨던 제품과 동일한 핏감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디테일 요소가 좀 다릅니다. 이 제품은 버튼다운 카라에 등판에 가운데 플리츠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 보셨던 제품을 좀 더 추천드렸던 이유가 컴포트 비디 데일리 셔츠는 버튼다운 카라 때문에 캐주얼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출근도 하셔야 되고 중요한 미팅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버튼다운 셔츠보다는 앞서 보셨던 제품이 좀 더 범용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 다 이뻐요. 그래서 두 제품군을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핏적으로는 굉장히 똑같은데 여기 카라 부분 다른 거 보이시죠? 요거 느껴지셨으면 됐어요. 여러분께서 사이즈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도록 사이즈를 1, 2, 3 다 보여드리니까요. 여러분께 맞는 사이즈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스테디 에브리웨어 또한 코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셔츠를 좀 더 보여드릴 건데요. 릴렉스 데일리 셔츠 코디예요. 아무래도 1 사이즈는 저희 모델에게 정핏 느낌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너입을 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이즈를 착용했을 땐 세미 오버핏으로 풀어 헤쳐서 연출하셔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가 있었어요. 그레이 컬러감인데요. 라이트 그레이, 올해 트렌드 컬러 원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비디 데일리 셔츠로 넘어가면요. 좀 더 캐주얼한 무드, 그래서 데님과 함께 매칭을 해주셔도 좋고 사이즈 업을 아예 해버려서 이 셔츠로도 시티보이 무드를 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여기서 여러분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취향이라서 핑크 셔츠 어떠세요? 백바지에 핑크 셔츠 입은 남자 좋더라.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봄 셔츠 추천을 두 브랜드 Steady Everywhere, Slick and Easy와 함께 했는데요.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셔츠이니만큼 이왕이면 퀄리티 좋은 마감 처리 잘된 제품군들로 함께 하시라고 두 브랜드로 추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추천드린 제품군들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옷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러도 좋을 제품군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